여러분들은 지금 게으름뱅이를 보고 계십니다. 게으름뱅이 씨? 왜요? 여보, 이 옷 이상해? 괜찮아. 이 옷 이상해? 그거 아저씨 옷 같아. 여러분, 이거 골프 헤어인데요. 이거 아저씨 옷 같아요? 나 오늘 입고 갔더니 친구들이 옷 어디서 샀냐고 다 물어봤단 말이야. 어, 예쁘다고 나보고 조이거 우주라 그랬어. 왜 웃어? 왜 웃냐고? 아, 대체 누가 그래? 어? 응? 조이거 우주라고 했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타이거 우주인데 완전? 어, 옷 이쁘지 않습니까, 여기? 안녕하세요, 주디바 여러분. 마스크 끼니까 좀 살짝 자신감 생긴다, 이거. 주디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부터 그녀를 밀착 취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요 이렇게 예뻐요. 굴력이 없어요, 이렇게 찍어도. 아, 왜? 여러분, 제 아내는 게으름뱅이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 신난 발찌. 좀 이따 주실 거야. 무모하지 마. 게으름뱅이, 저는 집에서 담당한 엄마가 잔소리예요. 왜 다리 안 떨어? 왜 찍고? 다리 떠는 게 너무 귀여워서. 이 옷 그렇게 이상한가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만 자랑해. 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저씨 같다며. 아니, 아까 엄마도 옷 예쁘네, 뭐야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마스크 끼니까 자신감이 생긴다. 나 마스크 끼면은 이렇게 카메라에 나와도 괜찮아. 저는 조땡이라고 해요. 저는 집안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해주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왜 가려? 예쁘다, 예쁘다. 지금 엄청 예뻐. 저는 지금 커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원들이, 우리 대표님은 사무실이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월세가 너무 많이 나가요. 등골이 휩니다. 보이죠? 제 지금 쉬고 있는 거 보이죠? 발을 가만히 못 냅두죠? 아, 그만 찍으라고! 피자 먹을까? 진심이야, 뭐? 이거 배 안 불러? 근데 이거 방금 밥 먹고 왔는데? 응. 진심이야? 해줘? 응. 진짜로? 응. 이번에 저희가 남긴 피자가 있어서 그거를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올게요. 자, 뿅! 이렇게 피자를 넣어주고요. 아, 맞아. 뭐 하려고 했는지 생각났어요. 짜자잔. 살쪄요. 여보, 그거 보여줘. 피자 다 됐다고. 짠. 네 가지 맛입니다. 안 돼. 주디바 여러분들이 나 김치 써는 거 보고 계셨단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여보, 피자 먹는 거 해줘. 주디바 여러분, 이제 카메라 주도권을 뺏길 것 같아요. 맛있겠죠? 응. 어머니 감사합니다.
영상 편지 한번 하세요.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엄마 김치를 먹었지만 엄마 김치는 정말 짱이에요.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짠. 진짜 유산소 해야 돼. 쓰레기 하나도 없어. 내가 답이었어. 오늘 뭐 많이 하셨네요? 뭐 화장대 옆에 쓰레기통도 내가 답이야. 잘했어. 제일 좋지 않아? 주기적으로 누군가 와서 맨날 비워주는데? 쪼롱각시야. 앞으로 쪼롱각시로 불러주세요. 쪼롱각시. 이제 햇반을 뜯을 거예요. 간편하게 밥을 계속 하다 보면은 밥을 계속 냉장 보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간편하게. 뭐야, 카메라를 왜 나한테 돌려놨어? 이제 오빠 방송이야. 즐겨, 즐기세요. 우리 집 햇반 거의 다 오빠가 다 먹지.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내가 10개 먹을까 말까 하고 오빠가 다 먹겠군. 저는 탄수화물 중독자거든요. 정리가 끝났습니다.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다 쌓아놨습니다. 저기는 라면 창고. 여러분들 무슨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최애라면 열라면. 짜장라면 중에서는 짜파게티보다 짜짜로니 좋아하고요. 이 치즈불닭볶음면도 맛있어요. 까르보. 해주가 라면을 잘 안 먹어서 거의 다 제가 먹습니다. 이쪽이 해주 과자 창고예요. 초콜릿이랑 뭐 이것저것 많아요. 아, 맛있다. 이제 배터리 없다. 이제 인사해. 안녕. 여러분, 무작정 생날것의 브이로그 끝났습니다. 갑자기 찍기 시작해서. 오빠가 시작했어. 나 이거 먹고 씻을 거야. 갑자기 김치 손질하고, 갑자기 햇반 정리하고, 갑자기 피자 먹고.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내일 봐요. 안녕. 안녕. 난 마스크 꼈으니까 자신감 있지. 주디바 여러분, 주디바 여러분, 안녕. 잘 자요. 왜? 근데 나는 진짜 이거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 소리야, 이때까지 겁나 열심히 많이 했고. 너가 제일 많이 말했어. 나 말 많이 했어? 응. 주디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무튼 주디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왜 가리세요, 소원 씨? 네? 왜 가리세요? 인사해 주세요. 왜 말을 못해요? 여기는 허니브레드라는 곳이고요. 제 친구의 여자친구인 핸드메이드 케이크 만드는 곳이에요. 저는 오늘 승민이의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깜짝 서프라이즈로 여기 와 있습니다. 치마까지 다 입고 준비하고 있죠. 짠, 여기는 소원이가 만든 케이크예요. 소원이가 만든 케이크. 오늘 몇 개 남았나요? 오늘 많이 파셨네요. 짠, 여기 귀여운 소품들이 있습니다. 케이크 다 꽂는 건가? 맥주도 있네. 이거 작은 거 귀엽다. 미니초. 오케이. 너무 귀여워. 언니? 찍고 있는 거예요? 응. 승민이 생일이라서 계란 한 판 막 이런 걸로 하려고 했거든. 되게 없을 것 같아.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려가니 하려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거 들어간 거 있잖아. 근데 이런 것도 그냥 핑크라서 내가 이거 이걸로 할래. 이걸로 할래. 이걸로 할래. 맞네. 핑크 좋아. 이걸로 할래. 아, 소리야, 너가 진심이었다. 아, 진짜? 들었죠, 어제. 호주? 그냥 물어봐. 자, 준비 완료.
귀에 집게가 너무 귀엽죠? 자, 저희 그럼 시작해볼게요. 빠이빠이.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귀여워. 물기 때문에. 메스. 아니, 원래 의사 메스. 메스. 정중앙에 일단 맞춰주세요. 네. 맞나요? 저희 드시고요. 아,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케이크에 꽂히네. 위에를 꺾어요. 실제로 꺾으면서 올리면서. 옆면도 한 번씩 퍼서 이렇게 바람이 잘 보이죠. 이렇게 퍼져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서서 하면 더 편해요. 아~ 위에서 딱 볼 수 있어요. 와, 케이크 만든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아, 땡큐. 갑자기 일단은 여백이 없이 다 발라주고. 끝에서부터 갑니다. 쭉 그만 일자로 만들어서. 그렇지. 와, 완벽하다. 이제 잘한다. 이제 완벽합니다. 와, 저 잘한대요. 힘들죠, 나. 짠, 제가 한 아이싱입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대요. 오케이. 일단은 디자인은 정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 이제 실전이다. 아, 떨려. 아이싱 대회. 전국 대회. 이렇게 찍혀 저어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오, 대박. 와. 신기하다. 흰채 무해한 식용 색소입니다. 오, 색깔. 오, 굿. 한 번만 안 봐. 오, 완전 이쁜데요? 진짜 이쁘다. 이 컬러 내리잖아. 오, 진짜 맛있다. 저희는 이제 실전 빵에다가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집기고. 형광 코랄 느낌. 네. 맞나요? 여름이니까. 여름에. 그러면은 조금 더 아이스 커피. 어, 대처 좋네요. 네. 금요일이니까요. 아까 배운 대로. 나 합니다. 나 합니다. 스파츠. 합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그렇네. 이 정도면 됐죠? 네. 균일하게. 넓게 됐어. 조금 더 과감하게.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좀 하네. 나 이건 자신 있어. 요. 옳지. 옳지. 어, 여기 너무 잘했는데요?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아니. 3시간 만에?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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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공 앞에 있는 거 가져와봐 이랬는데.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진주를 얹어줄 거예요. 누가? 누가? 이거 편집자 이제 또 편집하다 고생을 할 거야. 짠!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아, 근데 좀 그림이 좀 엉성한데 하비스 데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D로 완성했어요. 어쨌든 완성! 둘 다 오늘 수업 수고 많이 했어요. 네.
휴일이라서 요트를 타고 생일 파티를 하려고요. 오늘의 두 주인공. 해병대에 맞게 좀 부탁드릴게요. 재현아, 지금아 옆에 있는 안 젖을 것 같고 있어봐. 아 저기요, 재밌었습니까? 오래 빠진 생지 아니죠? 여러분, 저는 물놀이 다 하고 이제 숙소 가서 씻고 나올 거예요. 오늘 제트스키 타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미니보트 그런 거 타는데 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원래 물에 안 빠지려고 했는데 옷 안 들고 와서 옷 빌려가지고 빠졌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안 빠졌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I was tempted. 전달했습니다.